네, 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. 자, 먼저 이 팀이 일단 우승했습니다. 단식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팀이 우승했으니까 더 기쁠 것 같습니다. 그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단식은 오전에 한 게임 했는데 별로 이제 그 다음 게임에 영향 안 주려고 계속 비록 졌지만 마인드 컨트롤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네.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마인드 컨트롤 잘했고,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전 우승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. 오늘 어떠셨어요? 근데 사실 개인전 할 때는 좀 컨디션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.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더 자신 있게 이제 감독님이 하라고 하시고 정리도 좀 하고 들어가니까 더잘된것 같아요. 확실히 저희가 보는 거랑 다르네요. 네, 본인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거든요. 그러게. 일단 아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에 팀을 위한 그 정신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. 헤어밴드를 빼니까 더 귀여우시네요. 감사합니다. 그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탑코치를 칠때좀 유연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. 혹시 일상생활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? 탁구 칠 때만 그런 것 아, 탁구 칠 때만요? 혹시 같습니다. 뭐 특별히 탁구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유연성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좋아지게 하는 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? 요즘에는 제가 웨이트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. 네, 몸 관리 이제 해야 될 나이라. 그런가요? 네. 어렸을 네. 땐안 했는데. 그렇죠. 이제 꾸준히 몸 관리를 하면서 더 이제 좋은 기량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유연성은 일단은 타고난 걸로, 탁구 칠 네. 때는. 예. 한국 수자원공사가 팀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제가 중계 때도 좀 언급드렸는데 훈련 시설도 좀더 좋아지고. 어때요? 그렇게 환경이 좀더 좋아지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좀 되나요? 네,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저희 전용 체육관이 없었는데 팀에서 이제 탁구장을 새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더 저희끼리 이제 단합이 좀더잘 되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흐름들이 또잘 연결이 돼서 아마 그걸 또 지원해준 회사도 상당히 기쁠 것 같고, 그렇게 또 보답해준 선수들도 보람된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김민혁 선수 이제 계속 또 종별대회도 나가야 되고 대회가 많습니다. 김민혁 선수의 올 시즌, 이번에 올해 목표는 또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일단 국내 대회는 계속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승이 일단 목표고요. 이제 연말에 이제 또 국가대표 선발전 있는데 그거 준비 잘해서 꼭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민혁 선수는 국가대표에 대한 또 한도 있고, 또 외국에서 좀 경쟁력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예, 그걸 위해서 본인이 어떤 걸좀더 준비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? 지금처럼 이제 몸 관리도 좀잘 하고 일단 부상이 없어야 되는 것 네, 부상 없이, 그리고 몸 관리 잘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팬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. 네,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승도 축하드려요. 네.